드디어 이제 중국이 예. 일당 독재 다시 그 아마 덩샤오핑 이후로 이제 또 새로운 시진핑 사상이 나올 것 같은데 시진핑이 지금 3선 세번 연임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봅시다. 중국이 개방. 개혁 정책을 한다. 예. 야, 그냥 고르바초프가 개방 개혁 정책을 했다. 네. 이렇게 가가지고 연착륙을 해가면서 정상 민주적인 국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쉽지가 쉽지 않습니다. 않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예일 거예요. 이게 정반대로. 필리핀도 마르코스 2세가 대통령 됐대. 그죠? 인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딱 계급, 계층, 뭐 직업별로 해가지고 다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카스트 제도. 그죠? 카스트 제도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4개 계급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딱 정해져 있고, 그죠? 적인 상태에서 결혼도 그곳 아니면 안 된다. 이 정도의 상황에서 경제 발전하는 데는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봉착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분들 중에서 초창기에, 그죠? 투쟁하셨던 많은 분들 이야기하면서도 그분 이름을 갖다 빼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무엇을 깼다?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 아, 독재 정권. 그렇죠. 그렇죠. 독재 정권 깬 거죠. 권위주의 정권. 극복하고 제일 처음으로 됐던 그렇죠. 대통령이에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가지고, 뭣도 이렇게 없애야 돼요. 사실, 경제적 불평등이라든지, 그렇죠. 다른 부분들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전 정권들에서 뭘 만들었어? 아, 경제 위기. 그리고 그 경제 위기에서 돈 버는 거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경제 관료도 쓸 사람이 없어. 다 보수야. 이런 상태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적인 어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갖다가 이어받기보다는, 그죠?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열망을 갉아먹는 쪽으로 붙어가지고 살았죠. 그거 갖다가 김대중 계파라고 이야기 되면서. 김영삼, 마찬가지잖아. 김영삼 계파 이야기를 있죠, 있죠. 했어. 계파들이 다 있죠. 예, 민주적 뭐 활동을 해서. 근데 그것이 그분들에게 정치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어떤 국가 비전을 갖다 배운 게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으면 한자리 해먹겠다.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진을 하는데 첫 번째 한 발을 갖다가 못 걸었죠. 뭘 갖다가 극복을 못했냐면, 사실은 이념 대결의 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그렇죠. 어떻게 돼? 남북 긴장 상태, 대결 상태, 이런 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틀들을 갖다가 마련하지 못했다, 완전하게. 의디가 되면서 그게 더 심해지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과 이념을 가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죠? 노무현 대통령만큼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계파라고 했던 자들이 한 것은 뭐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거야. 그렇죠. 아시잖아요. 탄핵에 그리고 나서 찬성했죠. 자기들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무슨 짓거리를 했다? 수박 짓거리를 하면서 결국 민주정부의 틀들을 갖다가 붕괴시키면서 뭘로 만들었다? 야, 검찰과 야합하는 이명박 정권을 만들게 되는 근거가 된 거야. 너무 안타까운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이것들을 갖다 보면서 우리는 똑같이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어? 정말 노력도 하시고 굳건하게 해가지고 어? 저 독재자들로부터 권력 갖다 이렇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기재부 마피아 계속 이야기하잖아. 기재부 그 다음에 법과 관련 사법부 또 검찰 이런 것과 관련된 민주화를 갖다가 이루지 못했잖아. 전혀 거기다 언론도 이루지 못했잖아. 그렇죠. 뭐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9년 동안 적폐들이 다시 쌓아올린 성탑이 엄청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죠? 굳건하게 다시 쌓아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누각을 갖다 무너뜨리고 사서 쌓아가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야 나는 너빠예요 나는 문빠예요 거짓말 좀 하지 말라니까 수박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좀 팔아먹으면서 뭐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뭐 푸틴 뭐 이야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덩샤오핑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중국 정치 권력은 약 9인 정도의 모임 틀에서 만들어진다. 원래 이제 집단치 지도 체제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에 덩샤오핑이 만들었던 그 틀들이 그 다음에는 장기 집권하라고 만든 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절대로 아니었죠. 그러면 고르바초프가 이야기했던 것도 민주주의를 러시아에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예. 그거다 관계없이 누가 장기 집권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다가 뭘로 바꿔버려? 민주주의를 갖다가 탈을 쓴 뭘로 독재 정권으로 바꿔버린 것이 러시아하고 중국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강화시킬 수 있는 틀이 있었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이게 강화돼 버리냐면 바로 이제 그게 이 붕괴잖아. 요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를 하면서 그죠? 유럽에서 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경제적 어떤 질서의 틀에서 그죠?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돼.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심하게 구구 정권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탈리아라든지 지금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100년인데 아, 예. 무솔리니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여성이 지금 돼버렸어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구구 정권들이 이렇게 예. 살아나면 예. 결국은 극좌 그리고 러시아 중심의 민족주의적 생각,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하사받은 존재하지 않는 인간, 신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인간이 지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만들어 극자나 구구가 하는 짓이에요. 극자나 구구들이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면 중국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아 그래요. 다음은 누가 중국을 갖다 대표하면 좋겠습니까? 시진핑 말고 있나요? 그렇죠. 러시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 누가 좋나요? 푸틴 말고 있나요? 그렇죠. 누가 있나요? 이것이 바로 뭐다. 지금 요가시고 있잖아. 푸틴, 시진핑, 요가시는 그곳 쪽에 계시는 분들. 그죠? 우리나라 요가할 거 없지. 김정은, 김일성, 요가시는 그곳 쪽에 태극기 부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누군지. 구구라고, 구구. 그 구구들이 세계 전부에 정치를 갖다가 후퇴시키고 있는 거라고. 국자랑 똑같은 놈이라고. 그죠? 윤짜장이 그 이야기 했잖아. 뭐 주사파? 그 사람들 말할 거야? 주사파 이야기하는 놈들이 정반대로 주사파를 살리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고. 그걸 알아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극자로 뭐 어떤 게 나타났다. 극으로 뭐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반대로 그것을 강화시키는 카운터 파트너가 있을 거고 그 카운터 파트너는 한국 외부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북한을 갖다가 북한, 그죠? 국민들, 인민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 틀들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게 누구야? 태극기 부대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세계사에서 배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정반대로, 정반대로. 북한, 그죠? 독재자, 괴뢰 정부가 강화시키는 게 뭐다? 남한에 있어서의 구구 정권을 갖다 강화시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쌍생화예요. 쌍생화.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 한 개도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죠? 북한에 무엇을 없애고 싶다? 이런 국민들의 열망과 관계없는 비민주적인 정부를 갖다가 없애고 싶다. 그죠? 국자 정부를 갖다가 없애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국 내에서 구구 정부를 만들면 안 돼요. 구구 정부를 만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걸 갖다가 반복하고 거기에 노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러시아도 구구예요. 네. 자, 중국도 구구예요. 네. 일본도 구구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극우 세력이 잡고 있고 네. 북한. 북한은 극좌 세력이 잡고 거기도 어떻게 보면 극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극좌 그러니까. 극우는 똑같은 거라고 그래. 봐야 된다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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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사람들에게 이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공산주의가 있고 뭐 자유주의가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뭐밖에 없어. 뭐밖에 없냐면 독재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그것이 극좌적 방법이든 구구적 방법이든 그건 상관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러게 보면 역사적으로 구구 정권들이 이렇게 잡을 때는 결국은 전쟁밖에 안 일어나는 상황이. 그렇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불안감을 갖다 팔아먹고 그렇죠. 하면서 정권을 갖다 강화시키는 거다. 그렇죠.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체제 연장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국 사람한테 아 대통령 누구 되니까 좋겠어요. 시진핑. 러시아 사람한테 푸틴. 푸틴.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북한에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 김정은. 그러면 일본에서는 어느 당이 정권 잡으면 좋겠어요? 자민당이죠.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중간에 있으면서. 정상적인 국가가 돼야 이 틀을 갖다가 바꾸죠. 그것이 주체적인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극자나 구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틀들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